네, 지난주에 좀 남았던 거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TV 수신용 평민형 안테나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쯤에 처음 제작돼가지고 보급되면서, 이 문제가 나온 건데, 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리는 없고요. 요 문제 핵심은 대수주기형 안테나입니다. 대수주기형 안테나. 아, 그래서 대수주기 안테나가 가장 큰 특징은 광대역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보면, 주가 지금 LPDA입니다. 대수주기형 안테나인데, 다이폴로 어레이로 만드는 거, 그래서 로그 피리에딕 다이폴 안테나. 아, 요것이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대수주기형 안테나. 대수주기형 안테나는 자기 상사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매우 광대역 특성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요 모양은 그렇고 지금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요거요. 요것이 이제 기본 그림이에요. 대수주기형 안테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 전체적으로 요 것을 끝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한 점에서 만나요. 꼭지점에서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향 특성은 급전도 이쪽에서 하지만 지향 특성은 이렇게 나올 예정이에요. 예, 이럴 때 요 각각의 이 소자들에 대해서 번호를 한번 붙이면 이게 n 번째 소자다. 그러면 n 플러스 1, 요건 n 플러스 2. 요건 뭐 n-1 이라고 한다면 요 꼭지점에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요 거리, 그 다음에 요 거리, 요 거리입니다. 요 간격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요 거리를 x 그러면 n-1이고 요것은 xn이고 요것은 xn+1이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것이 어떤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거리 대 요 거리의 비율을 타우라고 놨어요. 그래서 그 타우 값은 1보다 작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8이다면 요 거리 대 요 거리가 0.8, 요 거리 대 요 것이 0.8, 요 거리 대 요 것이 0.8. 전부 이렇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 길이분의 요것도 0.8, 요 길이분의 요것도 0.8, 요 길이분의 0.8. 이렇게 0.8로 만들어진 그 요것이 자기 대수주기 안테나. 지금 파란 글씨에 보면 자기 상사의 원리. 또 광대 안테나가 광대역 특성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상사입니다. 자기는 셀프고 상사는 닮은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테나의 길이를 2분의 1로 줄이고 거기에 공급하는 주파수를 두 배를 가한다면 그 안테나의 특성은 또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안테나가 100MHz용 안테나인데 이것을 2분의 1로 줄이고 여기다 200MHz를 공급해서 이것은 안테나의 지향 특성이라든가 이득이라든가 이런 걸 측정했을 때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축소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바람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면은 도시의 빌딩 모양을 n분의 1로 축소를 하고 쫙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음향에서는 n분의 1로 건물을 축소해 놓고 거기서 음파를 n배 높은 초음파를 가하면 거기서 어디서 에코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대수주기 안테나. 쉽게 생각하면 주파수가 낮은 게 들어오면 요게 수신을 하다가 점점점 높아지면 요게 수신하다. 점점 더 높아지면 요게 수신하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수주기 안테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동전화 중계형 안테나 중에 보면 대수주기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그 타우 값이 또 타우가 0.9인대, 0.8인대, 0.7인대 어떤 변화가 있냐면 타우가 0.9, 1에 가까울수록 소자의 개수가 많아져요.
그 대신에 특성의 변동폭, 리플은 적겠죠. 리플은 적어요. 예. 그 대신 이제 구조는 복잡해지고, 예. 요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소자의 길이, 그 다음 거리. 그래서 파장으로 보면은 타우는 람다 2분의 람다 1 이런 식이다. 그러니 전기적 특성은 주파수의 대수로 주기로로 변한다. 타우를 1에 가깝게 선정하면 입력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거의 관계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주파수가 변해도 입력 임피던스가 변하지 않는다. 주파수가 광대역 특성이다. 주파수 특성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 콘스탄트 임피던스가 일정하다 해서 정 임피던스 안뜨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동전화 중계용 같은 거 이제 소형 마이크로파드용도 만들어졌었는데 주위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는 그 스펙트럼 아날라이저에다가 대수주기 안테나 LPDA 연결해 가지고 EMI, EMC 측정 같은 걸 할 때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요 그림, 요 사진은 대표적 뭐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구의역. 구의역에서 보면 KT 이 단파 통신. 그러니까 뭐 옛날 같으면 세계 각 지역에 여러 지역에가 원양어선들 많이 나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장비였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대수주기, 단파용 대수주기 안테나니까 대형이죠.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안테나의 특성을 광대역과 안테나를 개발할 때 대개 두 가지 목표가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는 광대역 특성, 즉 하나의 안테나로 넓은 주파수 범위를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라고, 또 하나는 안테나의 소형화죠. 어떻게 보면 안테나를 소형화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만든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광대역화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광대역 특성은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100MHz에서 200MHz까지 골고루 쫙 커버할 수 있는 것, 그런 얘기고요. 예, 우리 주위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듀얼 밴드나 트리플 밴드, 즉 이중대역이나 삼중대역. 왜냐하면 우선 셀룰라 이동전화 모노들을 사용하는 주파수대가 여러 개로 두 개, 세 개씩으로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파수 대역에 같은 통신회사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대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대역, 그거 갖고 지금 통신하는데 그런 걸 안테나 핸드폰 속에가 다 커버가 돼야 되죠. 그럴 때는 요 주파수 대역하고 요 주파수 대역을 계속 특성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요거 수신하고 요거 수신하면 되죠. 그럴 때는 듀얼 밴드나 트리플 밴드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00메가에서 150메가라든가 200메가에서 뭐 3기가헤스에서 5기가헤스라든가 이렇게 넓은 범위를 가급적 커버하는 그런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안테나의 Q를 낮춘다. 그래서 Q를 요 얘기할 때면은 을에 그리는 그림이 있지요. 공진곡선 요겁니다. 요거 알면 Q는 자동으로 알아지니까요. 자, 제일 이때 주파수 측으로 놨을 때 공진곡선이 이렇다면 이때가 바로 공진이 일어나는 때, 그러니까 공진주파수 FR라고 표시하고, 요때를, 요때, 이게 이제 요것은 전압일 수도 있고 전류일 수도 있고 전력일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요때, 요때가 최고치니까 요때가 0dB이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dB 되는 자리 이렇게 잘랐을 때 이때의 주파수, 요 주파수와 요 주파수, 이게 뭐냐? 차단 주파수예요. 차단 주파수. 왜? 마이너스 3dB이니까요. 그랬을 때 이때의 요 주파수 대역을 뭐라고 그러죠? 이것이 대역법 위에요. 그래서 원래 공진회로 Q, RLC 공진회로 같으면 Q는 R분의 오메가 L, 이꼴 오메가 C R분의 1, 그랬죠. 주로 쓰는 얘기가. 근데 주파수로 표현을 하면은 Q는 야, B분의 FR는 2배 델타 F분의 FR. 델타 F가 뭐냐면 요것을 델타 F라고 했을 때
대폭 두 배니까. 예. 이게 보통 equal을 놓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대역폭 미를 넓히려면 Q가 낮아진다. 반대로 Q를 낮추면 대역폭 B가 넓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안테나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안테나에서는 안테나 소자의 표면적을 넓히면 Q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진행파형 안테나입니다. 정제파하고 진행파를 봤을 때 진행파형은 항상 광대예요. 그러니까 진행파형 증폭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파자만 들어가면 항상 광대역을 떠올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행파형 안테나를 사용하면은 광대역 특성을 얻을 수 있는데 진행파형 안테나는 대표적으로 롬빅 안테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롬빅 안테나 마른 목걸 안테나입니다. 롬빅 안테나 그곳의 절반만은 하프 롬빅이라든가 진행파 V형이라든가 또는 피시본 어고리형 안테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파형 안테나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보상회로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회로는 예, 기본 반수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랬지만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을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요 얘기를 했어요. 안테나의 길이가 2분의 람다면 정제파 전류는 요렇게 되고 전압은 요거지요. 그런 거로 여기가 급전점입니다. 급전점에서 보면은 I가 최대고 전압은 최소입니다. 그런 거로 직렬 공전이었어요. 그래서 안테나의 등가 회로를 직렬 공전 회로를 썼고 거기서부터 이어진 것이 연장 코일이라든가 단축 콘덴서 이해가 다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요것을 반대로 꺾어요. 절반을 꺾으면 반파장 다이포를 꺾어서 D자로 만들면 요 길이는 4분의 람다가 될 거고 저 그림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 그리면 옮겨 그리면 전류가 요거죠. 전류 전압은 요겁니다. 그런 거로 요 점에서 보면 전류는 최소고 전압은 최대다. 그런 거로 저것도 반대 병렬 공전이죠. 뇌 외가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부터 다시 기본 개념이 나와야죠. 공진이란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인 때, 즉 임피던스나 어드미턴스를 계산했을 때 허수부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직렬 공진인 경우 어쩌냐면 직렬 공진은 공진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 가두면은 높은 주파수를 인가하면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이 커져요. 그게 유도성이 되죠. 낮은 주파수를 인가하면 용량성이 돼요. 용량성.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거 원리적으로 처음 봤을 때 보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지 1 이퀄 제로인 때 그 말은 XL하고 XC가 같은 때예요. 리액턴스가. 그런데 요것은 2파이 FL이고 요것은 2파이 FC분의 1이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면 요것은 커지고 요것은 작아지죠. 예, 그러니까 유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병렬 공진에서는 반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렬 공진 주파수보다 높은 놈이 들어가면 요것은 유도성인데 요것은 용량성 돼요. 그러면 하나는 유도성이 되는데 하나는 용량성 되면은 두 개가 서로 상쇄되겠죠. 그러면 허수부가 없어져요. 그 말은 공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반파장 다이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요걸 갖다 붙여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요것은 요거예요. 요거. 요것은 요거 갖다 놓고. 그러니까 다이폴은 직렬공전. 요것은 트랩이라고 그럽니다. 트랩은 병렬공전. 그러니까 하나는 직렬공전 될, 아니 하나는 유도성 될 때 용량성. 하나가 용량성 되면 하나는 유도성. 그래서 공진되는 범위가 넓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광대역이다. 그래서 안테나에서 설계할 때 광대역 특성을 할 때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요 말에 요 트랩 회로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죠. 뭐 이게 공진이 아니고 공진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요 점에서 임피던스가 어쩐가 봅시다. 임피던스는 오무 법칙에서 전류분의 전압이죠. 근데 요즘 어때요? 전류가 최소 이론적으로는 0이죠. 그럼 없나요? 여기서는 임피던스가 무한대요. 그러니까 요것을 또 어디다가 써먹냐면 4분의 람다 점이 쇼트 됐을 때 4분의 람다 떨어진 점이 쇼트 되면 RF적으로는 고주파적으로는 임피던스 무한대 오픈 상태다. 오픈 상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써먹는 거라고 그러세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기 안테나요. 야기 안테나에서 폴디드 다이폴은 절연시키지만 나머지 것들은 알루미늄 파이프 절연 하나도 안 시키죠? 절연 안 시켜도 되는 이유는 이 간격들이 대략 4분의 람다이기 때문에 고주파적으로는 무한대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상사형이 있습니다. 자기 상사형은 조금 전에 했던 대수주기 안테나 이런 걸 소자의 숫자가 아니 소자의 크기가 n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 n배만큼 높은 주파수로인 감은 특성이 똑같다. 그것이 자기 상사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임피던스 형은 다이폴을 두 개 또는 서너 개를 여러 개 놓을 때 배열을 그러니까 듀얼이나 트리플 다이폴을 쓸 때 밴드를 쓸 때 간격을 가깝게 하면 4번과 같은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성공원 2 무서웠어 이게? 화살표가 안 보여. 좀 해봐. 네? 해봐요. 나 안 보여야 되는 거야. 아니, 요걸로 했어요. 요걸로 했어요. 이거 좀 옵시고, 여기 있는 놈. 예, 네, 무성광 2. 요거. 2에 요거? 예. 그, 스크립 해주라고. 예, 네, 살짝 보기. 천천히 요거 예 수고했지. 자, 분포정수회로 분포정수회로를 처음 설명할 때는 대개 이제 안테나 원리 설명할 때부터 시작을 하지만 원래 회로는 분포정수회로와 집중정수회로가 있다부터죠. 자, 집중정수회로와 분포정수회로. 집중정수회로는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부품. 그게 집중정수회. R, L, C. 이것은 R 성분, L 성분, C 성분이
회로 소자에 모여있으니, 집중되어 있으니까 집중정수 회로 해석, 회로라고 그래요. 근데 분포정수 회로는 설로의 해석이다. 그러면 설로 어떤 때? 그냥 설로를 구주파에서 사용할 때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을 한다. 주파수가 낮으면 어찌냐? 주파수가 낮을 때에는 설로들이 파장에 비해서 상당히 작기 때문에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다 보니까 설로에 비해서, 설로가 파장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RF에서 쓰는 거죠. 물론 주파수가 낮은 때도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길이가 워낙 길 때, 수십 킬로미터 막 이렇게 갈 때, 강변에서 그럴 때도 분포정수 회로로 일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선로를, 도체 선로를 그냥 단순한 도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RLC 등가 회로로 만들어서 해석하는 것, 이거 분포정수 회로예요. 그러니까 동축 케이블하고 우리 마이크 줄하고는, 마이크 줄이 실드 선하고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마이크 줄은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을 하지 않고 단순한 차폐선, 실드선이지요. 그렇지만 동축 케이블은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을 해서 특성 임피던스를 50옴이나 75옴으로 딱 만들어준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은 동축 케이블이. 예를 들어서 대지 위에다 이렇게 선로를 하나 쭉 동선을 깔았다. 그러면은 요 동선은 이렇게 작은 동선들이 직렬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작은 동선들은 요것을 등가 회로로 그려보면 우선 아무리 없는 것하고 작은 것하고는 다르니까, 아무리 작지만 R 성분이 있고 또 L 성분도 있다. 그래서 R 성분이 있다는 것은 금방 이해가 가늘지만 초보자도 L 성분이 있다는 것 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L은 언제가, L은 뭐냐면 L과 C, L은 이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뭐가 생겨요? 자개가 생기죠. 그러면 그게 L이에요. 그러니까 늘 얘기했지만 L이라고 하는 것은 자개 중에 에너지를 축적, 저장하는 장치고, 콘덴서는, 캐패시터는 극판에다가 전압을 인가하면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전계가 생겨요. 그래서 전계 중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 콘덴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그 주위에 자개가 생기니까 L이 있다. 또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잠깐만 누전이 있어야 되죠. 누전이 있어야 되지만 좌우가 있다 손 치면 새는 전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들 콘덕턴스 G가 있습니다. 또한 원래 콘덴서 이렇게 극판으로 있지만 조금만 하더라도 C 성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짧은 도체의 등가 회로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런데 이것이 도체는 뭐예요? 전체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쭉 그려놓은 그림, 그것이 분포정수의 등가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정수를 해석할 때 전 길이가 조금 지나고 길어졌을 때 전압이 델타 V만큼 증가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풀어보면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우선 먼저 나온 것이 감마 전파정수입니다. 자, 이것이 R고 이것이 L, 이것이 C인데 이때 감마 전파정수 감마는 루트 R 플러스 J오메가 곱하기 G 플러스 J오메가 C, 이것이 전파정수고, 저것을 풀어서 알파 플러스 J 베타로 놓았다면 실수부인 알파를 우리는 감쇄정수라고 하고, J 성분인 허수부인 베타를 우리는 위상정수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특성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특성 임피던스 또는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 오메가는 2πf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면 요 성분들은 무지하게 커지죠. 요 성분들은 아주 작거나 없거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요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손실이 없다 해서 무손실설로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크기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영향도 없는데 따라다니면 그 다음 수학적 해석이 곤란하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J오메가 J오메가 약분이 되어버리면 남는 것은 Z도는 루트 C분의 L이라고 그러고 요것의 단위는 헨리 퍼 미터, 요것은 파라드 퍼 미터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헨리 퍼 미터는 1m당 인덕턴스, 1m당 캐피스턴스 값이 되는 거죠. 단위 길이당 캐피스턴스.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선로의 구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선로의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행한 두 개의 도체가 일정한 도체 도선을 둘이 나란히 평행 일정한 간격으로 쫙 놨다. 이게 평행 이선식 급전선이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 L 값이나 C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동축 케이블처럼 내부 도체가 있고 외부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요때도 단위 길이당의 캐피스턴스나 단위 길이당의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뭐가 결정돼요? 특성 임피던스가 결정돼요. 특성 임피던스가 결정하는 이유는 뭐냐? 진행파 만들려고 그래요. 왜? 정제파를 안 하고 임피던스 정합을 시키면 진행파만 만들어지고 진행파를 만들어야 손실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분포 정수 회로를 해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임피던스 정합이에요. 특성 임피던스를 알아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된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무왜곡 조건이라는 겁니다. 디소션이 없는 조건. 그러니까 선로가를 분포 정수 회로를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다 이제 RF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이 RF 신호가 디스토션이 왜곡이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RS 이고 GL이죠. 지금 이 밑에 보면 무왜곡 조건 빨간 밑에 일반적인 관계는 RS가 GL보다 LG보다 그러니까 전봇대에다가 동선을 쭉 깔아놓고 보면은 이런 조건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구경할 수 없지만은 옛날에는요 저 기찻길 옆이나 이런데 전봇대들이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여기에가 애자들이 있어갖고 쫙 이런 것들이 전화선들이 이렇게 갔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저 제비들이 앉아 있고 그런 거죠 원래. 근데 요렇게 만들어서 서울에서 뭐 천안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렇게 쭉 가야죠. 전화선 이렇게 가는데 그때의 특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음성 신호는 교류니까 여기서 디스토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걸 다음 보면 이제 RC equal GL이면 디스토션 없는 조건이에요. 평상시는 원래 1이니까 뭐가 부족해요? L이 부족이죠. G는 루전이니까 그거 만들어 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 3km마다 한 번씩 코일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쭉 나오는데 왜 무왜곡 조건이란 것이 뭐냐 저기 보면은 특성 임피던스라든가 또는 전파의 속도 V가 루트 LC분의 1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RC equal GL가 되는 경우에는 오메가 성분이 싹 빠져버려요.
오메가 성분이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주파수와 무관하다. 주파수와 무관하다는 얘기는 주파수 특성에 따른 디스토션이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왜곡 조건의 RS equal zero는 특성 임피던스 Z, 그 다음에 감쇄정수 알파, 전파의 속도, 어느 것이나 무관하게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무왜곡 조건이라고 한다. 자세히 보시면 쭉 읽어보면 이 위에 것이랑 이거 전부 보면 뭐냐면 아까는 그냥 R하고 G가 적으니까 무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너저럭이 풀어놓은 게 뭔 뜻이냐면 요것을 무시해야만이 주파수와 관계없다. 무왜곡 특성을 가는다. 그런 뜻이에요. 설명을 쭉 하니 보시면. 자, 이번에는 급전성과 안테나의 특성 임피던스 정합 이런 정합 조건. 왜 이런 문제가 나온가를 보면 아까부터 자꾸 내가 얘기한 거지. 궁극적으로는 송신기와 안테나, 안테나와 수신기 사이에는 급전선, 피드라인을 쓰게 될 텐데 그 급전선에다가 급전선은 어떤 걸 쓸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전계파를 쓸 거냐 진행파를 쓸 거냐 두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계파하고 진행파하고를 비교해 보면 진행파 때가 감쇄가 적어요. 그러면 선로에서 감쇄가 적은 것을 쓰는 것이 원칙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진행파형으로 써야 돼. 진행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피던스 정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임피던스 정합을 시키려면 특성 임피던스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포정수회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개념을 갖고 읽어보시면 다 그 얘기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임피던스 정합 이론. 임피던스는 왜 정합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첫째. 임피던스 정합은 왜 하는가? 첫 번째는 최대 전력 전송입니다. 소스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부하에다 최대로 공급하기 위한 조건은 임피던스 정합이 돼야 돼. 이것은 집중정수회로건 분포정수회로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대학 가서 처음 할 때 전기회로 배우면은 요 얘기를 나오거든요. 먼저 지금 나오는 것도 다음에 할 것들이 요거에 거대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전력 부하 소스에서 만들어진 저 에너지를 부하로 최대로 공급하기 위한 조건은 임피던스 정합이 돼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가 지금 분포정수회로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여기에다 플러스 반사파가 안 생겨요. 즉 진행파형. 그러니까 집중정수회로에서는 요 얘기만 성립을 하는데 요 얘기만. 분포정수 고주파에서는 요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반사파가 안 생긴다. 그래서 최대 전력 전송이 되어야 되는데 임피던스 정합이 안 됐을 때 문제 어떤 문제냐. 첫 번째 효율이 나빠진다는 얘기. 공중선에 공급되는 전력이 감소한다. 무슨 말이냐면 급전선에서 손실이 커진다 그런 뜻이죠. 바른 말로 하면 급전선. 두 번째 그래 그 말에 이제 급전선의 손실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또 나오고요. 대전력의 경우에는 이제 전계파가 생기다 보니까 전계파는 입사파하고 반사파가 간섭을 이루는 게 전계파였죠. 옛날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볼트가 가가지고 10볼트가 반사되면 최대는 몇 볼트? 20볼트. 최저는 0볼트 그러죠. 그러니까 반사파가 없다면은 최고로 걸리는 전압이 10볼트였는데 반사파가 생기면 20볼트까지 걸려요. 그럼 어때요?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방송인 경우에는 이제 고스트. 요즘 뭐 디지털 시대니까 필요 없지만 FM 방송인 경우에 디스토션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합 이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하가 저항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제일 기본 이론이.
그러니까 모든 소스에는 반드시 내부장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건전지만 지금 그린 그리 건전지 예를 그리면 이렇다는 뜻이에요. 내부장이 있다. 그래서 부화장 R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요 양단에 전력 PL이 생길 텐데 요 PL이 최대로 되기 위한 조건은 어찌냐? 그것이 바로 최대 전력 전속 조건 R 있고 임피던스 정합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 I가 흐르고 그러면 PL을 구했어요. PL을 불러가지고 뭘로? RL로 미분을 했습니다. 미분해서 0으로 놓고 풀었죠. 왜냐하면 극대점을 잡기 위한 거예요. 1차 미분 값은 곡선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R의 내부저항하고 부하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다. 그때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은 얼마냐? 4RL분의 V자승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인 경우에 이렇게 되면 요 양단의 전압이 얼마냐면 2분의 V 걸리죠. 그럼 PL은 R분의 V자승 공식에 의해서 R분의 2분의 V의 가로자승 이꼴 4R분의 V자승 이게 되죠. 요 공식 어디다 써먹는다고 그러냐면 안테나에서는 수신 최대 유효 전력이라는 용어, 수신 최대 유효 전력이라는 용어를 써먹을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이 이겁니다. 만약에 소스가 순수 저항이 아니고 내부 임피던스 저항이 아니고 임피던스인 경우는 있지 않냐? 임피던스인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공액복수수이어야 한다. 공액복수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같고 허수는 부호가 반대. 부호가 반대면 공액복수수지요?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임피던스 정합을 많이 시키는데 임피던스 정합을 시키는 방법은 집중정수 회로에 의한 임피던스 정합과 분포정수 회로에 의한 임피던스 정합이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은 참고로 그렸지만 옛날에는 아주 중요했는데 지금도 송신기라든가 해서 중요하죠. 저 두 가지 그림은 뭐냐면 요 그림은 급전선이 평행 이선식일 때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급전선의 특수 제2 부하 안테나죠. 예를 들면 안테나의 저항 R라고 이렇게 됐을 때 평행 이선식이니까 L 값을 L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바란스 잡니라고. 그 다음에 C가 어디에 있냐면 요것은 제2가 R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큰 쪽에다가 놓으면 되는데 그전에도 내가 뭐 설명을 했었지만 요것은 이제 기본 원리는 요것을 다시 그려보면 요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 요것을 Z1, 요걸 Z2라고 한다면 Z1, Z2가 어때요?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요것을 AB라고 한다면 ZAB는 Z1 플러스 Z2분의 Z1, Z2. 여기서 Z1은 J오메가C분의 1, Z2는 R 플러스 J 두 배의 오메가 L. 요거. 요거고요.
그러니까 요것과 여기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z ab를 구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z5하고 zab가 같으면 임피던스 정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데, 그 대신 요즘에는 평행 이선식을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동축 케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L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그림이 요 그림이죠. 그래서 실제 이 송신기의 종단, 송신기하고 안테나로 갈 때 동축 케이블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되게 요 모양으로, 요거 한 단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 단, 파이자로, 파이형이나 해서 로페스 필터로 많이 하잖아요. 임피던스 정합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필터 작용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동적업전과 비동적업전.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했던 얘기입니다. 선로에다가 교류, 고주파 교류 신호를 가하면, 즉 송신기 출력을 가하면 뭐가 생기냐? 진행파와 반사파가 생긴다. 입사파와 반사파. 이 만약 임피던스 정합이 되면 반사파는 없고 진행파만 있을 것이고, 임피던스 정합이 안 되면 반사파가 생기고, 그럼 그 반사파는 입사파와 간섭을 일으켜서 정제파를 하고, 그래서 크게 구분을 하면 진행파형인 때하고 정제파형인 때 두 가지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진행파와 정제파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 요겁니다. 자, 요 그림부터 보세요. 저 뒤에. 진행파와 정제파를 비교해보면, 진행파는 임피던스 정합이 됐을 때, 정제파는 임피던스 정합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진행파인 때는 주가 뭐냐, 손실입니다. 전송 손실이 작다. 정제파는 크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급전선으로는 진행파형이 적합하다. 그래서 진행파형으로 쓰기 위한 거, 이것이 이제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급전선에 진행파가 존재하도록 하는 때하고 정제파가 존재하도록 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진행파형으로 쓰는 것을 비동적 급전이라고 그러고, 정제파를 만들어서 쓰는 것을 동적 급전 그래요. 동적 급전과 비동적 급전은 한마디로 정제파형이냐 진행파형이냐. 자, 그래서 동적 급전 방식 보면, 동적 급전 방법은 정제파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제파가 존재하면은 공진을 시켜야 돼요. 안테나를 한번 해고해 봅시다. 정제파, 안테나는 주로 정제파형을 우리가 많이 썼어요. 제일 기본형이 반파장 다이폴이에요. 반파장 다이폴 같으면 선로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급전을 했다면 이 끝에다가 뭐 임피던스 정합을 시켜요? 안 시키죠. 안테나 끝에 그냥 개방해 놨죠. 그러니까 이게 정제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제파 전류 이렇게 맨날 그렸잖아요. 이 정제파형이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반파장 다이폴은 길이가 어때야 돼요? 2분의 람다에 딱 맞아야죠. 그래야 공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2분의 람다에 맞추는 건 공진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근데 진행파형 안테나는 어찌냐? 롬빅 안테나 같은 것은 보면 선로가 쭉 있고 끝에 종단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임피던스 정합을 시켜야 돼요. 이때 그런 진행파형 안테나는 안테나의 길이가 뭐 2분의 람다라든가 4분의 람다라든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쓰면 돼요. 똑같습니다. 급전선에서도 정제파형, 즉 동조급전선은 정제파형이니까 급전선의 길이를 4분의 람다라든가 2분의 람다라든가 이렇게 딱딱 맞춰줘야 돼요. 4분의 람다나 2분의 람다. 예를 들어서 5분의 3람다라든가 5분의 7람다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동조급전선에서는 급전선의 길이를 쫙 재서 딱딱 맞춰야 돼. 2분의 람다로 하든 2분의 3람다로 하든 2분의 5람다로 하든 이렇게 딱딱 맞춰줘야 돼. 이것이 동조급전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제파형이니까 좋은 점, 정합장치가 필요 없어요. 정합장치는. 이건 좋은 점입니다. 근데 나머지 보면 급전선상에서 손실이 큰다, 외부 방해가 많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외부 방해가 많다고 하냐면요. 동조급전선은 이거 정제파형.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평형형이어야 돼. 자, 평형형이 뭐냐면 밸런스 타입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밸런스 타입. 그러니까 케이브 급전선 중에서 반드시 평행 이순시. 그러니까 동축 케이블은 동조급전선으로 못 써요. 동축 케이블로 못 써요. 그러니까 평행 이선식은 차폐선이 아니죠. 쉴드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방해가 생겨요. 근데 비동조급전선은 어찌냐? 비동조급전선은 진행파형이에요. 진행파형. 그러니까 요거 평형, 불평형, 봤어요. 평행은 평행 이선시, 불평행이 동축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동축 케이블을 우리가,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와버리죠. 우리가 주로 쓰는 거 뭐예요? 동축 케이블이에요. 동축 케이블 불평행이에요. 그러니까 진행파형을 당연히 쓰죠. 그러니까 안테나 세우고 동축 케이블 갖다가 잣대로 재는 일 없이 적당히 니바로 잘라서 커넥터 연결하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비동조급전선은 그래서 진행파형이고 진행파형으로 하려니까 어때 반드시 임피던스 정합이 되어야 되고 그 대신에 손실은 적고 평형 불평형 저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죠. 평형 불평형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좋은 점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놓은 표예요. 장거리용으로는 비동조급전선을 반드시 쓴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조급전선을 이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아주 지극히 드물게 쓰이고 당연히 다 비동조급전선을 씁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또 다시 반복해 보면 급전선으로는 진행파형이 좋다. 진행파형으로 만들려면 임피던스 정합이 되어야 한다. 임피던스 정합이 만약에 잘 안 되면 일부라도 반사파가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일부라도 정제파가 생기겠죠? 그러면 손실이 증가하거나 급전선에서 전파가 발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피던스 정합이 중요해요. 그래서 임피던스 정합이 잘 되는 것을 임피던스 정합이 아주 잘 됐다, 꽤나 많이 잘 됐다, 제법 잘 됐다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치로 뭔가를 나타내야죠. 그래서 나타낸 것이 전압 반사 개수, 반사 손실, 전압 정제파비 이런 것이 탄생한 이유는 임피던스 정합이 얼마나 됐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반사 손실, 무반사, 전반사, 반사 손실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얘기가 반사 계수입니다. 반사 계수. 반사 계수, 감마. 감마의 대문자입니다. 반사 계수는 VF분의 VR입니다. 그러니까 입사파분의 반사파. 그러니까 내가 늘 예를 드는 10V가 가서 5V가 반사됐다. 그러면 10분의 5, 그래서 0.5가 반사 계수예요. 그러면 반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분모가, 분자가 0, 그러니까 0이죠. 반사가 하나도 없단 말은 임피던스 정합이 아주 잘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사 계수는 최고 목표가 0이고 10V가 가서 10V로 반사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값이 1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반사계수는 0에서부터 1 사이가 되고 0에서부터 1 사이가 되고 제일 좋은 건
0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목표는 0. 데시벨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데시벨로 따지면 1이 제로 데시벨이에요. 그럼 0으로 가까울수록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지만 0.1이라든가 0.2나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마이너스 40dB, 마이너스 50dB 그래요. 이따가 할 얘기하고 미리 관계했는데. 자, 다시 저기 있는 것부터 봅시다. 요것은 루트 PF분의 PR, 입사파 전력분의 반사파 전력. 자, 요 공식, 요 수식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원래 반, 주파수가 낮은 쪽에서는 주로 전압만 썼단 말이에요. 1기가에서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요건 반사 개수만 썼으면 됐어요. 근데 마이크로파로 갈수록 마이크로파 돼가면 전압을 쓰는 게 아니라 다 전력을 쓴다고요. 측정도 전력 측정하고. 그러니까 마이크로파에서 전력 측정을 하다 보니까 PF, 입사파 전력, 반사파 전력, PR로. 그럼 반사 개수로 환산을 하려고 보니까 P는 R분의 V 자승이지요? 그러니까 루트 PF분의 PR, 요것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Z5고 부하가 ZL이라면 ZL 플러스 Z5분의 ZL 마이너스 Z5 이런 것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갖고 내가 늘 예를 들은 것이 있죠. 75옴 단파장 다이포를 대략 75옴이라고 잡고 55옴 동축 케이블에다 직접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냐. 직접 연결. 그럼 간사해서 감마는 75 플러스 50분의 75 마이너스 50에서 0.2가 나와요. 0이 되면 전디, 0.2니까 0까지는 못 갔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온 김에 얘기해보면, VSWR은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 플러스 감마죠? 반사 계수와 정제파 비공식. 그래서 요거 0.2 여기다 대입하면 1.5가 나와요. 1.5. 그게 VSWR은 어떤 범위죠? 1에서부터 무한대 범위인데, 목표가 뭐예요? 1이에요. 근데 1.5예요. 1은 못 만들어도 1.5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있어서는 전압정제파비가 1.5 이하면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반파장 다이폴에다가 55mm 동축 케이블 바로 연결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다. 그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자, 반사 손실 공식입니다. 빨간 글씨로 해놨죠. 반사 손실은 이 반사 전력분의 입사파 전력이에요. 반사 전력분의 입사파 전력. 이것도 내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좀 어폐가 있어요. 하필이면 분모가 반사 전력이니까, 반사 손실은. 임피던스 정합이 다 되면 PR가 0이지요. 그러니까 반사 손실이 얼마예요? 무한대가 나와요. 무한대. 그러면 반사 손실 그랬으니까 임피던스 정합이 잘 되면 손실이 없는 걸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헷갈리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PR분의 PF에서 반사 계수와의 관계는 마이너스 20 로그 감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서 볼 때 저기 마이너스 기호가 빠진 것이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늘 얘기합니다. 반사 손실은 return loss, 그래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return loss 말고 영어로 reflection loss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참고사항인데. 그래서 초록색으로 해야 되지.
리플렉션 로스는 다른 말로는 미스매치 로스라고도 그래. 임피던스 경합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손실. 그래서 그것은 또 정의가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분의 입사파 전력이 갖고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요 얘기하고 반사 손실하고 리플렉션 로스하고 리턴 로스하고 섞여서 설명하는 잘못 설명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 요걸 알고 계시면 아 이거 잘못이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도 이런 용어가 있다. 왕년에. 그 다음에 무반사와 전반사의 리턴 로스입니다. 반사가 없을 때. 반사가 없으면 얼마 어떻게 돼요? 감마는 0이. 반사 손실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반사파가 없는데 손실이 무한대냐 이거예요. 그럴 때 말이 어폐가 있죠? 그런 뜻이에요.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전반사, 왕창 반사한 겁니다. 완전히. 10볼트가 가서 10볼트가 왔어요. 그러면 감마는 1이지요. 그럼 리턴 로스는 0이 됩니다. 그때. 그 부분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